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우전TV입니다. 오늘은 아임삭 제품을 한번 가져가 봤어요. 해머 드릴 드라이버 한 대와 임팩트 드라이버 한 대를 가져가 봤는데요. 14.4나 18V 제품이 아닌 22V의 제품입니다. 국산 제품들은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깨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죠. 일단 스펙상으로 보면 미러키나 디월트보다 이 임팩트 드라이버가 스펙이 높고요. 이 해머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브와 회전수는 이 제품이 높고요. 일단 제품을 자세히 살펴봐 드리게 되면 23단까지 토크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스위치 방식으로 해머 모드, 드릴링 모드, 피스 모드를 변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위쪽에 보시면 기아 모드가 있고요. 이 제품이 제가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배터리 잔량 체크 기능이 배터리에 붙어 있지 않고 본체에 붙어 있습니다.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배터리 체크 기능이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품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터리 체크 기능이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13mm 메탈 척을 채택을 했고요. 뒤쪽에 스티커 방식이 아닌 금형으로 브러시리스 모터라고 써놓은 것도 칭찬할 부분이네요. 마감세가 좋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는 라이트 기능이 있는데요. 라이트는 아래쪽에서 쐈을 때 위에 피스가 박는 부분에 정확하게 오게 잘 만들어 놓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임팩트 드라이버인데요.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쓰시는 속도 조절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토 모드라는 기능인데 내가 작업하는 부하량에 따라서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제품도 정말 아쉬운 거는 배터리 잔량 체크 기능은 없고 본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 칸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배터리를 장착을 하지 않는 이상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아임삭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디월트 996과 887을 가지고 왔고요. 미러키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FID2와 FPD2. 힘이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도 200mm의 셀프피스와 130mm의 백스크류. 그리고 오늘은 빔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박아볼 제품은 미러키의 FID2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월트의 887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는 디월트의 887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아임삭으로 가보겠습니다. 빠른 것 같은데요? 아임삭이? 빠른데요? 아임삭이 토크수가 210이 조금 넘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205잖아요. 회전력도 아임삭이 조금 더 높... 그 다음에는 데크 스크류를 한번 박아볼게요. 첫 번째로 아임삭이고요. 그 다음에는 디월트. 중간 이후부터 속도 차이가 좀 나요. 왜 디월트가 제일 느리지? 왜일까요? 혹시나 배터리를 제가 충전을 깜빡했나 싶어서 보니까 배터리 만땅 맞아요. 일단은 셀프피스와 데크스크류를 비교를 했을 때 아임삭, 미러키, 디월트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아임삭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미러키, 그 다음에는 디월트 순이네요. 그 다음에는 해머 드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해머 드릴은 제가 996을 제일 좋아합니다. 해머 드릴은 써본 제품들 중에는 996 모델이 가장 힘이 센 것 같아요. 일단은 996 모델 200mm 셀프피스입니다. 확실히 힘 좋아요. 그 다음에는 미러키.
비슷하긴 한데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디월트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임삭인데요, 제가 방금 척을 쪼으면서 느낀 건데 척 쪼우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임삭입니다. 힘 좋은데요? 한 번 더 박아볼게요. 속도가 미러키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디월트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아임삭으로 박고 바로 디월트로 한 번 더 박아볼게요. 와, 힘 안 딸려요. 디월트. 비슷한데요? 박아봤는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월트랑 아임삭이 느낌이 비슷하고요, 미러키는 마지막에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아요. 이번에는 빔에다가 박아볼게요. 12mm H 빔이거든요. 일단은 미러키는 못 들었고요, 다음에는 디월트. 일단은 디월트도 못 들었고요, 다음에는 아임삭. 에이치빔이 너무 두껍나봐요. 너무 두꺼운 걸 들고 왔어. 그 다음에는 임팩트 릴로 제가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에이치빔을. 그 다음에는 디월트. 빔이 너무 두꺼워서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부터는 다 녹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임삭. 빔을 잘못 들고 왔어요. 너무 두꺼워. 일단 디월트고 미러키고 아임삭이고 간에 12mm 빔은 뚫지를 못하네요. 절삭류를 부으면 잘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아임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러키 제품입니다. 피스가 부러졌네요. 일단은 이거는 상황마다 다른 거겠지만 디월트는 일단 빔을 뚫었고요, 제가 물을 잘 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아임삭과 미러키는 뚫지 못했습니다. 나 너무 두꺼운 거 들고 왔어. 오늘 영상을 찍었을 때 저의 결론은 비슷비슷한데 상황마다 드릴의 능력치가 조금 다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은 디월트, 미러키, 아임삭 비교 리뷰였습니다. 아임삭 잘 만들었네요. 확실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